참 귀털. 네. 귀소재. 이게 또 뭡니까? 네. 이제 사람들은 이제 귀병이 잘 안 생기는데 네네. 강아지들은 보면은 귀가 쫑긋 서 있는 아이들도 있는 반면에 네네. 이제 뭐 리트리버라든가 축 처진 놈도 있죠. 이제 말티즈라든가 이런 데 축 처져 있어서 귀가 이렇게 덮여 있어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세균이라 곰팡이들이 증식을 많이 하게 돼요. 네, 어떻게 해요? 귀에. 네. 그래서 이제 귀를 관리를 잘 해줘야 되는데 모양 보니까 사람 귀랑 거의 비슷한데요? 아니 그 네, 고막이라든지 다릅니다. 또. 아 다릅니다. 네. 네. 네, 더 안 좋은 게 이제 사람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수평이도라고 해서 쭉 일직선인데 네, 그렇죠. 네. 강아지는 L자로 꺾여 있어가지고 수직이도가 있고 수평이도가 그러면 소개이도가 어떻게 그거 어떻게 접근하죠? 그렇죠. 안 야. 그래도 L자로 꺾여 있는데 네. 귀까지 덮여 있으니까 네네. 귀에 병이 많이 생깁니다. 아. 그럼 어떻게 예방을 어떻게 되죠? 면봉 같은 걸로 깊숙이 넣어서 해줘야 되나? 어떻게 되나? 이제 주기적으로 이런 아이들을 키우는 집에서는 주기적으로 기세정제를 사서 기세정을 좀 해주셔야 합니다. 아 그런 게 있습니까? 아, 귀에 그쪽에다가 그냥 물을 집어넣어요? 네 맞습니다. 기세정제를 넣어서 야. 특별한 또 닭고기 맛 김치야 봐야지 기세정제 봐야지 칫솔 봐야지 스케일링 해줘야지 네. 아유 벌써 이거 네. 근데 저는 제 샤워도 그렇게 안 하는데 강아지한테 그렇게 해줄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귀털을 네. 깎아줘야 돼요? 귀털? 귀에 속에 있는 털들? 귀털은 저는 굳이 억지로 깎을 필요 없어요. 얘기는 안 하고 항상 정상적인 수준을 유지해야 되는데 너무 많이 생기는 아이들이 간혹가다 있어요. 그런 아이들은 조금 정리가 필요합니다. 혹시 그 환경의 문제 있습니까? 환경 문제도 있지만 유전적인 문제도 있고요. 또 많은 거는 먹을 거에 대한 문제도 또 많이 있습니다. 옛날에 저희 어렸을 때 무식한 질문인데 네. 귀 세운다고 아, 예, 귀를 예. 잘라줬었어요. 아, 그래도 되는 거예요? 도베르만 같은 경우에 단위 수술을 한 다음에 이제 귀를 쫑긋 세우기도 하는데 이제 미용적인 측면도 있지만 이제 위생적인 측면에도 어느 정도 도움은 아, 된다고 봅니다. 아, 그런 네. 이유로 그럼 저게 덮어져 있는 애들은 귀를 좀 자르는 위생에 도움 아, 돼요? 랠라푸신 네, 동물보호법에 조금 외과에서 일단 무조건 자르고 보거든요. 개를 위해서. 네. 야, 귀 관리 아, 보여주는 장면인데요. 아, 실제 집에서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네. 이게 세정제인가요? 네, 맞습니다. 이제 세정제를 물로 보여요? 아니면 면봉에다 묻혀가지고 이렇게 해요? 아, 이제 병원에서는 저렇게 네. 이제 면봉을 이제 저렇게 포셉에다가 면봉을 말아가지고 해서 할 수도 있는데 저는 일반인들이 하기에는 저렇게는 추천을 안 드리고요. 이제 좌측에 보이듯이 이제 귀세정제에다가 세정액을 똑똑 떨어뜨리는 방법을 저는 추천해요. 그럼 저기 또 들어가면서 뭐 네. 네 이제 유튜브에도 많이 이제 그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지만 네네. 귀 안에 세정액을 가득 부어 주셔야 돼요. 찰랑찰랑. 아. 와. 뭐 가만히 있어요? 저는 뜨지 가만히 안 있습니다. 아니지. 당연히 가만히 있을 것 같아. 이상할 것 같은데. 네. 그렇게 해 줘야 막 이럴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네. 찰랑찰랑이 그냥 바로 없어질 거 같아요. 네. 그래서 네. 저 그렇다고 이렇게 놔두고 한 뭐 몇 초 정도 이렇게 있어야 돼요. 이렇게 하고 이도 부분을 사람도 이도가 조금 만져지잖아요. 이도 부분을 강아지들을 이렇게 마사지를 받게 해서 한 30초에서 1분 정도 해주고 그 다음에 가만히 놔두면 아이들이 귀를 털어요. 그게 끝이에요. 아, 마사지 이렇게 막 눌러준다고 이렇게? 네네네. 그렇게만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진짜 귀에 병이 있는 아이들은 무조건 병원에 와주시고 일반적인 아이들은 이렇게만 해주셔도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아니면 저는 한 일주일에서 2주일에 한 번씩만 뿌리는 것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